됐다 승희. 처음 엘레헬레 할 때부터 강승희였어. 저번 촬영 때 약간 티격태격 하셨던데 사이가 좋으신 편인가요? 너 조금 천천히 말해. 아니요. 인정.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거 아, 네. 요즘은 별로 안 좋았는데 원래는 좋아요. 사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오늘 연주자 세 분을 불렀는데 동생분을 맞추면 되는 콘텐츠입니다. 자신 있으세요? 네, 저는 바로 맞출 것 같은데. 그러면 혈육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소리가 좀 달라요. 이거다. 이거 아니에요? 다음 사람. 세 분 중에 2번이요. 네, 1라운드는 정답이에요. 좀 더 어렵게 해야겠네. 근데 사이는 안 좋아도 이렇게 맞출 수 있네. 너무 많이 들어서. 아, 마지막 곡이 네. 괜찮네. 1번. 아, 이건 좀 쉬웠어요. 처음 엘레헬레 할 때부터 강승이었어요. 같은 악기로 그냥. 네. 네. 아, 다 같은 악기로? 근데 진짜 너무 맞았어. 대박.
마지막 진짜 마지막. 네, 찐막. 됐다 승희. 아 근데 진짜 약간 변태 같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포지션 이동하려고 내려오잖아요. 그게 딱 승희예요. 그리고 처음에 하는 스타일이랑 두 번째 세 번째랑 다 똑같아요. 네 만점을 받아요. 저도 저만큼 맞춰야 못 맞출 거.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니요. 왜죠? 피아노가 다 똑같고 진짜 못 맞출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이렇게 말해놓는 거. 저는 승현이가 저를 아는 것처럼 승현이를 잘 몰라요. 됐다 승희. 정답. 끊는 거랑 페달 넣는 거랑 뭔가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. 네, 다음 곡. 3번이 헷갈려요. 3번. 이거 어렵다.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이 계속 치는 줄 알았는데 승현이요. 아니요. 그때 잘 할까요? 저는 승희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자신을 했는데 얘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불쌍해요.
아 근데 이게 막 집에서 같이 할 때 제가 얘 곡인데 제가 반주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뭐라 그래. 내가 이제 열심히 들을게. 그러니까 나는 너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데 너는 아닌 귀 기울였다. 진짜. 앞으로 귀 기울일게. 집 가서 얘기하자. 대화돼. 우와. 쌍둥이라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과연. 맞아. 다 스타일이 있고.